안녕하세요, what's up? 샌프란시스코에서 온 콰추베입니다. 오늘은 제가 영호수란 분을 만나요. 아무래도 제가 브이로그 찍고 그분도 카메라 잘 알았어. 니들이 유튜브를 하려고 하면 제일 좋은 카메라가 뭔지 알려주려고 오늘 같이 영상 찍기로 했어요. 니들한테 카메라 추천도 해주고 그런 영상 찍으려고요. 지금 아침이라 얼굴이 많이 부었는데 양해하세요. 가서 영상 켤게요. 추워 뒤지겠다. 안녕하세요. 영호수님 드디어 만났어요.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나 주는 거냐? 들어봐, 이게 우리 오리지널 마인드라고 우리 회사에서 만든 모자야, 선물. 고맙다. 너가 준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네, 나 양치 좀 하고 올게. 오케이. 이빨에 똥내 난다. 오리지널 Dragon Lake.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비디오 아티스트 용호수고요. 오늘 우리 꽈츠룸 미국 친구하고 영상 찍게 됐습니다. 오늘 주제가 뭐죠? 오늘 주제는 이제 많이 댓글로 장비 물어봐요. 네 카메라 뭐 쓰냐? 뭐 추천해 주냐? 그래서 아예 전문가랑 무슨 카메라가 좋냐 알려주려고 영상 찍을 거예요. 바로 들어보죠. 캐논이 좋아요. 제가 캐논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나도 캐논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캐논이 그냥 초보자들이 찍기에는 제일 잘 나오고, 그리고 센서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이 모공 같은 거 다 커버해줘가지고 예쁘고 화사하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캐논이. 개새끼들. 돈 버는 법은 알아요, 아주. 일단 첫 번째로 100만원에서 50만원 사이. 니들이 돈이 그만큼 있으면 살 수 있는 카메라 추천해줄게요. 첫 번째 카메라 G7X Mark II 라고 해서 뷰티 유튜버들한테 되게 유명한 카메라. 아, 그 조그만한 거? 네, 들고 다니는 카메라. 맞아. 그게 왜 뷰티 유튜버들한테 좋냐면요, 그 얼굴을 뽀샤샤게 해주고 살짝 레드를, 빨간색을 좀 강조를 해줘서 얼굴이 되게 생기있게 나와요. 아, 생기있게. 이제 소니도 되게 좋긴 해요. 살짝 초록색이 더 들어있긴 한데 소니가 짱이죠. 네, 아이폰 쓰시죠? 아이폰 써요. 아이폰 그 찍으면은 화질 어때요? 그 컬러나 이런 거? 내추럴해요. 네, 되게 유명하죠. 네. 아이폰이 소니 센서 씁니다. 아, 진짜? 네네. 아, 그래서 소니는 약간 어떤 식으로? 자연스러워. 자연스러워. 자연스럽고 살짝 속에서 만져주면은 캐논 흉내 낼 수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소니 추천하는 거는 RX100 마크 4. 마크5가 나왔는데 너무 비싸요. 네, 저는 마크4를 추천합니다. 이거는 똑딱이 카메라라 그래서 렌즈가 분리 안 되는 거고, 렌즈 분리되는 녀석들은 그냥 맞아. 제가 말해드리면은 캐논에서는 7D, 이 꽈츠룸이 쓰는 7D, 내가 쓰는 카메라예요. 네. 그리고 파나소닉 G7, 이건 가성비 카메라로 굉장히 유명한. G7 진짜 많이 써요. 네, 화질도 좋고 근데 오토포커스가 안 좋아서 추천을 하기가 좀 그래요. 그리고 알파6300, 제가 지금 카메라 이전에 쓰는 건데, 이 사람이 한국에서 못 사게 한 카메라. 6300이 뜨거워져요. 그래서 막 꺼지고 그래갖고 이제 나갔네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오래 찍는 거, 막 인터뷰 찍고 내가 리뷰 영상 찍는다, 한 번에 2-30분 찍는다, 그럼 안 좋게. 그럼 6300 추천하지 않습니다. 100만원에서 200만원. 내 부모가 돈이 많다. 파나소닉 GH4, 지금 소니 A7S2보다 모든 면에서 좋아요. Yes. 그 센서 크기 이런 거 말고는 알파 6500,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메인 카메라. 어디 있죠? 아, 6500이요? 여기요. 아, 이제 캐논은 솔직히 추천할 게 없어요. 캐논은 렌즈 교환식 카메라가 되게 안 좋고 4K도 안 되고. 맞아요. 있어도 모션 JPEG이라고 사용하기 되게 힘든 코덱이고 이래서. 그래서 캐논은 솔직히 추천할 게 없어요. 렌즈를 이렇게 가는 카메라들은 렌즈 가격이 또 이제 어머니가 안 계셔요. 이거 렌즈 존나 비싸요, 아주. 이거 이게 100만 원이고요. 이게 300만 원이 이렇게 있으면.
블로깅 카메라 예산별로 오늘 좀 알려드렸는데 제일 추천하는 거는 캐논 7D가 진짜 가성비가 맞아요. 지금 근데 네. 조금 무거워요. 네 맞아요. 사실 그래서 좀 손목에 힘이 없다 맞아요. 그러면은 G7X2나 RX100 Mark 5 똑딱이가 제일 편하긴 해요. 그냥 사세요. 내가 우리가 말한 거 우리가 오늘 추천해 준 거 내가 댓글로 정리해 줄 테니까 거기서 니들 돈 맞는 거 사면 돼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여튼 오늘 이렇게 전문가 용호수님이랑 니들한테 카메라 리뷰 해줬는데요. 우리가 알려준 거에서 사면 진짜 개이득이에요. 개이득입니다. 유튜브 하려면 우리가 추천해 준 거 사고 다음 영상에서 복구하.